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제가 이 촬영을 두 번째 촬영하는 거예요. 제 촬영입니다, 여러분. 아, 기발!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기본템 코디. 오늘은 생지 데님인데요. 생지 데님 한벌 옷장에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밝기가 연청, 중청보다는 어둡기 때문에 포멀 룩이랑도 섞어도 좀 더 이질감이 적어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생지 데님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코디를 보기 앞서서 오늘 준비한 기본 생지 데님은 브랜디드의 51002입니다. 개인적으로 생지 데님을 하나만 사야 된다면 이렇게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지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그냥 입었을 땐 폼을 깔끔한가 싶다가도 롤업을 했을 땐 귀여워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지 데님 위에 어떤 색을 입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생지 데님은 블랙 슬랙스와 동일하게 앵간한 색깔은 다 어울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컬러 조합편에 추천드렸듯 베이스가 되는 컬러들, 베이지, 회색, 네이비, 올리브 카키 요런 톤들과는 진짜 틀릴 수 없게 잘 묻기 때문에 만약 나는 헷갈린다 하시면 요 톤을 안전하게 입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색 조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옷 조합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코디들 보러 가실까요? 두 번이나 했네요. Stalkers. 아싸, 이게 국룰이지. 흰티에 청바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좀 정핏에 가까운 흰 티셔츠를 러입을 해주신 다음에 깔끔한 맛의 스니커즈를 신어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좀 헐렁한 흰 티셔츠에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스니커즈를 신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흰 티셔츠 데님 조합이지만 좀 다른 무드가 연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지 데님에 좋아하는 상의 추천에서 저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좀 헐렁하게 걸쳐주시고 스니커즈를 딱 매칭을 해주시면 정말 제 취향이고요. 그래서 좀 더 귀여워지려면 롤업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들어 다시 보니 선녀였던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럭비 셔츠인데요. 옛날에 엄마가 너무 많이 입혀서 짜증났지만 다시 보니 선녀더라고요. 그래서 데님과 요런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럭비 셔츠도 한 번쯤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아직은 날씨가 좀 싸늘하죠? 그래서 티셔츠에 가디건 레이어링도 추천드리는데요. 좀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 저는 집업 가디건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넥이 아니라 목까지 올라오는 가디건으로 미니멀한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갖고 있는 가디건 입을 거야 하신다면 그냥 가디건 안에 티셔츠 입어주시고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입어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생지 데님의 가디건 조합이 꼭 깔끔한 느낌만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좀 화려한 색감이나 패턴이 들어간 가디건을 입어줌으로써 좀 발랄하고 좀 생기있게 연출도 가능 하신대요. 그럴 땐 입고 계신 가디건과 좀 어울리는 무드에 스니커즈나 슈즈를 매칭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힙도 미니멀도 아닌데 킴이야? 당연히 가디건을 워크웨어 느낌으로 풀어주는데 생지 데님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워크웨어 물씬 나는 브라운 슈즈로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이쁘답니다. Stalkers. 또 생지 데님을 감성적으로 입고 싶다 할 때 셔츠가 빠질 수 없어요. 저는 생지 데님 위에 셔츠를 레이어링 해주실 때 좀 밀리터리 룩, 올리브, 베이지, 카키, 브라운 이런 톤들을 매칭해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입어주시면 뭔가 워크웨어 느낌이 나더라고요. 마치 마가렛 토웰 느낌.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셔츠 조합은 공대색 느낌 나는 셔츠들이에요. 체크 셔츠들. 이때 너무 공대색 느낌을 피하고 싶어, 너무 범생이긴 싫어 하시다면 체크 셔츠 안에 티셔츠 받쳐 입으시고 풀어 해치세요. 그러면 좀 놀 줄 아는 공대색? 셔츠만 단독으로 입기엔 좀 날씨가 추워요, 알아요. 그 위에 니트 레이어링도 추천드리는데요. 생지 데님과 셔츠 니트를 입으실 때에는 일단 생지 데님은 아우라 만족, 색깔 무시하시고요. 셔츠와 니트 컬러 배합이 맞는지에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톤온톤이나 어울리는 배색으로 입어주신다면 생지 데님에는 올 패스. 근데 여기서도 데님을 롤업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입어주세요. 요즘에 셔츠들 중에 오버 셔츠라고 셔츠 플러스 자켓, 아우터 형식의 셔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또 굉장히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여기에 티셔츠를 입어주시고 깔끔하게 입어주시는 것도 한 번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셔츠 중에서 요즘 제 눈을 사로잡는 건 패딩 느낌의 오버셔츠예요. 제가 인스타에 입었는데도 반응이 좋았고 실제로 입었을 때 부해 보이지 않게 딴듯 보이면서 오, 뭔가 꾸몄네 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셔츠도 생지 데님과 입어주면 이쁘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Stalkers. 여러분들 FW 시즌 니트들 많이 사셨죠? 생지 데님과 니트 조합은 찰떡콩떡이랍니다. 이때 좀 단정한 니트다 싶으면 좀 단정한 느낌이 나는 스니커즈와 매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 더 부피감이 있는 니트와 매칭해도 귀여우니까 자유로운 니트 선택 가능하십니다. Stalkers. 자, 그리고 제일 쉬운 조합은 생지 데님의 맨투맨 조합인데요. 맨투맨이 캐주얼 웨어라고 해서 캐주얼한 느낌을 내기는 하지만 좀 더 깔끔하게 입으시려면 생지 데님을 롤업하지 말고 깔끔한 스니커즈와 함께. 근데 나는 좀 깔끔한 느낌이 아니라 오늘은 캐주얼한 무드를 뿜뿜 하고 싶어 하시면 롤업을 해주신 다음 좀 더 스트릿한 느낌의 스니커즈와 매칭을 해주시면 좀 그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맨투맨을 입으실 때는 나 신경 좀 썼어 하시려면 흰 티셔츠 레이어링도 필수라는 거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생지 데님에는 기본 무지 맨투맨만 입어야 돼? 노노. 만약에 워크웨어 요소의 맨투맨을 갖고 있다
싶다 하시면 브라운 슈즈를 롤업을 해서 워크웨어 느낌을 뿜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귀염뽀짝한 프린팅이 들어간 맨투맨도 가능하신데 이때도 스니커즈와 맨투맨 무드가 맞는지만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야 맨투맨 했으면 후드도 들어와야지. 무지 후드 또한 맨투맨과 똑같은 원리인데요. 바지를 접지 마시고 깔끔한 맛 스니커즈랑 하시면 조금 캐주얼하되 깔끔한 맛, 롤업을 하시고 스니커즈가 좀 힙하다 하시면 좀 더 캐주얼한 무드가 연출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레이어링 아우터들을 끼얹어 볼 건데요. 후드티 위에 아우터를 입어줘서 좀 다양한 연출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패딩 자켓 아우터 느낌이 물씬 나기 때문에 후드를 빼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시면 무슨 맛이나 타코스 맛.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불편하실 수 있는 조합인데 제가 계속 밀고 다닐 거예요. 후드와 가디건 레이어링 조합인데요. 보다 보면 손녀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후드 집업으로 아우터 느낌을 내주실 수도 있는데요. 티셔츠를 받쳐 입으시고 바지를 깔끔하게 스니커즈도 깔끔하게 하시면 생각보다 캐주얼하되 생각보다 깔끔한 룩이, 데님 롤업을 하고 스니커즈가 좀 캐주얼해지면 요것 또한 되게 캐주얼한 느낌이 뿜뿜 바뀐다는 사실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앞서 말했듯 생지 데님은 포멀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미니멀 웨어들과 굉장히 잘 묻는다고 했죠. 블레이저를 가져올게요. 블레이저, 여러분이 구매하신 앵간한 컬러의 블레이저들 다 잘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블레이저를 어떻게 연출해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져요. 깔끔하게 가고 싶어 하신다면 블레이저 안에 깔끔한 티셔츠나 니트를 입어주시고 신발을 좀 포멀한 느낌으로 입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블레이저를 끼었는데도 캐주얼하고 싶어 하시면 블레이저 안에 후드티를 입어주시고 스니커즈를 좀 캐주얼한 무드로 연출해주시고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뒤바뀌어도 된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작년 봄이나 가을에 사두셨던 미니멀 숏 자켓들이 많이 있죠. 이제 사용해봐야죠. 요것 또한 데님 롤업 안 하시고 이너와 스니커즈를 깔끔하게 입어주시면 깔끔한 맛, 안에 후드티와 스니커즈를 캐주얼하게 입어주시면 캐주얼한 무드가 연출되니까 취향에 맞춰서 입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아직은 추우니까 아우터류들도 좀 더 얹어볼게요. 요즘 유행하는 개파카, 야상류들 있죠? 생지 데님과 요런 캐주얼 웨어 아우터들은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생지 데님 위에 맨투맨 하나 걸쳐주시고 요즘 유행하는 뉴발 혹은 캐주얼한 무드의 스니커즈를 매칭해주시면 워크웨어적이면서도 시티 보이면서도 그런 느낌을 낼 수 있고요. 나는 개파카를 입되 뭔가 살짝의 워크웨어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하실 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블레이저를 안에다 끼얹어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롤업하고 막 그런 느낌의 슈즈도 신어주시면 찰떡. 생지 데님의 롱코트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하신 아우터들이 굉장히 미니멀할 것 같아서 미니멀한 롱 아우터도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깔끔하게 니트를 입어주시고 깔끔한 스니커즈를 신어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자주 보여주시는 그 깔끔 기본 미니멀 룩이고요. 여기에 후드티만 이너를 바꿔주셔도 어라 깔끔하네 이런 느낌이 난다고요. 그리고 미니멀한 롱코트만 어울리는 노노노 로브코트, 발막한 코트, 피코트 모든 아우터류들 다 어울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제품으로 쓱싹쓱싹 해가지고 조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기본템 코디 생지 데님으로 최대한 영상을 짧게 준비해봤는데요. 스트레이트 핏 생지 데님 하나만 있어도 그냥 펴서 입으실 땐 깔끔한 연출을, 롤업을 하셨을 땐 좀 더 귀여운 연출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지금 매혹장에 있는 아이템들 엔간하면 생지 데님과 잘 어울리니까 활용도 좋은 아이템이란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오늘 생지 데님과의 색조합 편이 아니었고요. 옷조합 편이었으니 옷조합에 좀 더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옷조합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옷들로 일주일 뭐 매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의 40착장은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기본템 코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연집자 씨.